먹어서 응원하자. 니네끼리 응원할 일을 도쿄올림픽 참가국 선수들에게 먹이려 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 선수단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먹는 음식은 우리가 조달하겠다 라는 대한체육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역 핑계를 대며 강제로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이려는 일본의 현 상황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기만 합니다. 지난 평창올림픽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본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어택,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바람 딜미터기 오지게 올라가는 오늘의 이야기. 과연 한국 선수단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은 후쿠시마의 현주소와 그 위험성은 어떠한지, 현재 일본 측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무엇이며, 도쿄올림픽은 현 시점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본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올림픽 선수촌 메뉴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선수촌에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도시락 같은 외부 음식의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비하고자 선수촌 근처 호텔을 총 17억 원에 통째로 빌려 12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했고, 이어 한국조리사 14명을 파견해 우리 선수들에게 한식을 제공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IOC와 도쿄조직위원회가 뜬금없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발표하며 이를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해당 수칙을 내세운 일본 측은 선수단은 오직 선수촌 또는 경기장에서만 식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문제는 도쿄조직위가 제공하는 이 두 곳의 음식은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의 경우 허용치가 5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된 바 단연코 이 음식을 섭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에 체육회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선수들에게 배달하겠다는 대책을 세워보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하는 조직위의 반대로 인해 이 역시 불가한 상황.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3년 전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 측에서 했던 일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팀은 날이 춥다는 이유로 참가국 중 유일하게 입촌식을 거부하는가 하면 개막식에도 일부 선수만을 내보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를 핑계로 한국 음식을 못 믿겠다고 말하며 참가국 중 유일하게 자체 급식을 실시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평창 음식은 IOC 관계자 역시 음식 불평 없는 올림픽을 처음 본다는 극찬을 한 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기까지 했었죠. 말인즉슨 과거와는 달리 후쿠시마 음식을 먹이려는 이들의 내로남불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내세우는 먹어서 응원하자를 타국과 대표팀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느낌이랄까요? 그렇다면 현재 후쿠시마의 위험성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적극 홍보하고 섭취를 권장하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져 왔습니다. 여전한 방사능 오염 의혹에도 일반 식당에서 후쿠시마 식재료가 쓰이는가 하면 지난 17일부터 22일 사이에는 도쿄 소재 식당 3곳에서 후쿠시마 물고기 축제가 열린다는 홍보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었죠. 행사에서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요리 6종이 1만 8천인분으로 한정 기획되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으로 10년간 138조 300억 원이 들었다는 것이고, 이는 당초 사고 처리 비용으로 예정되었던 223조 2천억 원에 100조 이상 못 미치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도 30년 이내에 방사능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세월에. 결론적으로 성화주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도쿄올림픽은 출발부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3월 25일부로 예정된 첫 주자, 여자 축구 대표팀 중 3명이 사퇴했고, 아이돌 그룹, 영화배우, 스포츠스타 등이 줄줄이 사퇴하는가 하면 성화주자 중 최소 30명 이상이 연이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스노부는 이에 대해 토키오를 포함한 저명 인사들의 사정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이 아이돌 그룹 토키오의 리더 야마고치 타치야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일대의 농수산물을 1년 동안 섭취해 2012년 3월 당시 내부 피폭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토키오가 찍었던 후쿠시마 건강해라는 광고의 결과 응 안 건강해. 이런데도 가스노부가 사정을 모르겠다는 건 정말 몰라서일까요? 혹은 모르고 싶은 걸까요? 결과적으로 일본 측은 성화 출발 행사에서 무관중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속물을 이들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 삭제를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를 한국 명칭인 독도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한국 정부에 삭제를 요청했었죠. 명목은 독도 표기가 IOC의 올림픽 헌장에 위배된다는 것이었고 속 터지게도 우리는 한반도기와 독도를 올림픽 관련 지도에서 삭제했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현 시각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일본 지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작은 점이 하나 보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사이트의 일본 지도에 보일락말락하게 독도를 표기해둔 건데요. 아, 변치 않는 통수의 민족. 결론적으로 개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참가국은 협회 이하 도먹은 분들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니 선수들의 안전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누굴 위한 올림픽일까요? 올림픽 선수단의 출전에 대해 한국 관계자들이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말 속상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먹어서 응원해라, 니네끼리. 이상으로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